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작 국정감사는 뒷전이 돼버렸습니다. 따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하겠습니다. 지금 마스크나 배지 이런 거는 좀 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국민 앞에 사과도 없이 아니, 하시는 게 맞습니까? 마스크 벗으란 말입니까? 바꾸라고 했지 벗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스크 주는 건 내 자유예요. 자유가 아니라 말은 지금 저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정치 국가하자고 해놓고서 사과를 하셔야죠. 늦은 거에 대해서는 이유 불문하고 민주당은 사과했어요. 과거에 아니, 뭘 과거를 따집니까? 과거를 알아야 미치는 줄 알지. 그만하십시오. 제대로 하십시오. 우선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국정운영의 효과성을 체험해도 저는 못되겠습니다. 안되지 마! 안되지! 안된다! 아무 말 하지 말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55 클럽 명단을 확보를 했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다 붙여놓으시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귀당의 분들이 다 연관이 돼 있어도 상관없습니까? 귀당의 분들이 연관이 돼 있는 거여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귀당의 의원뿐만이 아니라 귀당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전부 대상인데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공개하는 모든 책임은 여기 계시는 국민의힘당 의원님들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향후의 폭포 저기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시지 마시고요. 좋은 말 제가 이렇게 좋게 말할 때 그 다 띄십시오. 띄십시오. 그리고 제가 정중하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거 띄십시오. 네, 이제 그만 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양당이 서로 삿대질하는 거 국민들이 아주 신물나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계속 주장하실 수 있어요? 민주당에서? 또 이쪽에 국민의힘에서 그 토건 세력 그 불로소득 그 특혜 비리 자유롭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국회의원이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다퉈보세요. 국감을 통해서. 그게 국감 아닙니까? 네, 그만하시고. 한 시간 동안 늦게 안 들어오셨잖아요. 그거는 마스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예,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광수한테 물어보세요. 뭐 때문에. 국민도 사과를 하고. 특검 받아 그럼. 야당 정책위장님도. 아, 바라고 있잖아요 지금. 왜 특검을 못 받아. 아니 그거 뭐 또 정책위장님 뭐가 달라집니까? 사퇴질 하지 말고. 사퇴질 안 했습니다. 박한주 의원님. 예. 선우를 개치 사퇴질로.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손바닥에 왕자를 적고 TV토론에 나와 불거진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지지자의 응원 메시지일 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그런데 손바닥에 왕자, 진짜 효과가 있긴 있었을까요? 네. 손에 왕자 있잖아요. 네. 다음번에 토론에 나올 때도 이제 주민분께서 직접 설명을 하셨는데 다음번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어제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또 나라 살리고 여러분도 살리겠습니다. 부산 공정기획 포럼 공동대표 이 기득권을 연장하려고 하는 이 부패 세력은 우리 당의 경선에도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당원 가입을 한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 당 내부에서조차 거기에 편승해서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시작 딱 올리려고 했는데 먼저 바보셨네. 네. 저희가 하나 둘 셋 하면 뭐 지지자의 토론 잘 하라는 응원 메시지고 나는 그냥 가서 기세 있게 자신감 가지고 토론을 잘 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뭐 어? 그리고 뭐 어떤 분은 어? 정말 속옷까지 말이야 아마 어? 빨간색으로 입고 다닌다고 소문도 탁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뭐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을 자꾸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 예를 들면 뭐 백운기 정부의 최대 차별점은 무엇이다? 윤석열과 손중성은 이거 법률 공동체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제가 아니, 경제 정치의 공동체. 수준을 떨어뜨리는 이런 식의 그 정치를 자꾸 이렇게 저질화시키는 아니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오셨는데 아니 제발 아니 내가 주도권 토론입니다. 아니 주도권 토론 주도권 토론이니까 내 말을 들으세요. 공동체라는 말이 들으세요.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난번 각 후보들께 시간을 만약에 되돌린다면 주워담고 싶은 말이 있는지 왜 그런지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언론이 질문할 때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한 말 지금 주워담고 싶습니다. 목동집 팔아야겠어요. 갑시다. 라고 했던 말을 주워담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어릴 때 친구들이 너금마 장사한다. 사과 장사한다. 골목길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엄마 아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떤 걸 되돌리고 싶습니까? 기세 있게 자신감 가지고 토론을 잘 하라는 뜻으로 저는 뭐 되돌리고 싶은 게 없습니다. 공인이 한번 뱉은 말은 네,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윤 후보. 네네. 왕자 부적 그 문제가 홍콩 외신에도 오늘 보도가 됐어요. 그 국제적 망신입니다. 이 잘못한 거죠? 아, 제가 뭐 좀 뭐 대장동 게이트에 비할 건 아니지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열성 할머니 지지자 할머니가 써주셨다는 세 번 다 같은 분이 써주셨나요? 아,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아파트에. 예. 우리 저 차에 타면서 그... 저걸 닦았는데도 안 지워지더라고요. 저걸 닦았는데도 안 지워지더라고요. 코로나 전국에서 정부 당국이 개인 방역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네. 유력 대선 후보와 캠프가 손 씻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10월 1일 5차 TV 토론에서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쓰고 나오신 분이 계세요. 조사해봤더니 지금 제 시간이에요. 개인 방역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개인 방역이야? 자, 저 들어보세요. 임금 왕자가 계속 남아있는 걸 보면 약 6일간 손 씻기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혹은 손 소독제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거 아니냐, 아니면 캠프 대변인 말처럼 주로 손가락 위주로 닦다 보니까 이 손가락 씻는 방법을 몰랐던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청량 그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괜히 더 길어지잖아요 질문이. 밥? 뭐라고요 지금? 질문 마무리하시고. 무슨 소리예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여야 저 차분하게 질문하고 있어요. 질문 마무리하시고 또 다음 네. 질문 넘어가시죠. 첫 소스기가 나올 때. 아, 우리 저 위원이 뭘 질문할게라면서 우리 간에 수군거렸어요. 아니나 다를게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9월 20일자 김은 의원이 그 지역에서 인사한 시장 인사한 이게
제가 이런 걸 안 하려 하는데 아주 친절하게 두 손을 그쪽 그 상대방 한 손을 잡았는데 두 손에 손을 얹어서 잡았어요. 이게 우리 방역 지침은 대선 후보든 대통령이든 누구나가 이 부분에 충실해야 됩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야 됩니다.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어린이들도 다 알고 있는 이 손 씻기 방법을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유력 대선 주자와 캠프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목도하면서 정부 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손 씻기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좀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한 유력 대선 주자와 함께 언급되는 침술이 있죠. 다소 민망한 이름의 침술인데요. 국감장에서 이 침술의 특허권에 대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예레치의 대장동 개발사업 철회는 누가 보더라도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사장님, 당시 LH 공영개발사업 철회는 강요와 압박에 의한 것 맞습니까? 대치가 그때 사업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국민적 분노는 없었을 것 같은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간이 오래된 사안이라 저희가 이제 보관하고 있는 문서가 이제 당시 철회 문서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공영 개발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국민적 분노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뭐 그거를 뭐 아니 그 지금 상식적인 얘기인데 하에 말씀드리기 예.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공영 개발했으면 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질문이 많죠. 계속 이 VIP 축사 이런 건 공기업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기업은 원래 민간하고 이건 그냥 전 정부의 책임 떠넘기려고 핑계댄 거예요. 민영 개발 검토 지시했다는 게 JTBC 방송에 나와요. 관계 공무원의 업무 수첩도 나오고 증언도 나오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예? 예, 못 봤습니다. 뭐 관심이 그렇게 없어요?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네, 김성환입니다. 특허청장님. 예. 그 최근에 야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항문 침이 논란이 됐었죠. 실제로 뭐 야당 후보가 뭐 항문 침을 맞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도대체 항문 침이 뭔가 이렇게 하고 봤어요. 차마 저 명구스러워서 그 장면은 제가 사진에 못 담았습니다. 그런데요, 세계 최초의 항문 침 특허를 받았다. 특허 이름이 가관입니다. 뇌신경 마비 치료 또는 중풍 치매 예방 및 치료용 항문 침 침구 이렇게 특허를 그런데요 이게 2013년에 특허를 받는데 딱 100일 걸렸습니다. 최근 4년간 특허 출원 심사 평균 걸리는 시간이 15개월입니다. 빨리 해야 되는 격도 5개월 이상 걸리는데 국민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의료용 침구에 특허를 내는데 3개월 만에 특허가 나가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그 의학이라든지 의료 같은 경우는 국민의 이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2019년부터는 이 심사 기준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화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청장님 이렇게 빨리 특허가 날 수 있는 겁니까? 예, 말씀대로 2013년도에 저게 됐고요. 근데 특허료를 안 내가지고 2017년도에 저게 소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치열한 설전 중에는 어느 당 소속이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한전 직원이
그 뇌물 받고 구속영장하면 대통령이 사퇴합니까? 안타깝게도 화천대유 뇌물수수 사건에 전 성남시 공공기관 본부장이 연루돼서 구속됐습니다. 3천여 성남시 공무원과 1,500여 명의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제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노벨이 화약 발명 설계를 했다고 해서 알카에다에 9.11 테러를 설계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두기 경비원 보고 휘하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퇴를 하면 대한민국 모든 그 공직자 다 사퇴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한전 직원이 그 뇌물 받고 구속영장하면 대통령이 사퇴합니까? 회계망측한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사장이 시켰는데 지금만 구속합니까? 조폭 잡을 때 두목 놔두고 행동 대응만 구속하는 것입니까? 공공개발 인간 사면을 민주당 1위 후보의 측근이 구속됐습니다. 그런 불안을 안고 대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사와 행정을 했던 후보가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일을 제가 극도로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도시개발본부장과 성남시장의 관계가 한전 직원과 대통령의 관계에 비유할 만한 것인가? 성남선거관리위원회 사전 추첨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일했었던 분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좀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게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후보님은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이 사건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방해했고 고등학교 이익을 취한 게 핵심인데 그 얘기는 안 하시고 자꾸 이 내부에다가 자꾸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제가 좀 답답하긴 합니다.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뭔지 땅값이 내렸다면 잠깐만요, 800억이 아니라 제 말씀 더 줄었겠죠. 제 발언 중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후보님도 전남지사 하시고 뭐 국회의원 하시고 총리 하실 때 그 휴하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납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총리님께서도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재명 후보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훨씬 더 깊게 사과를 드려요. 저는 경도 네, 잠깐만요. 제가 다른 분한테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뜻하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어느새 한국 정치의 민낯을 나타내는 고유명사가 됐습니다. 서로 내로남불을 외치며 남탓만 하다 보니 정치권에서 진짜 로맨스는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내로남불하고 남탓하고 내로남불 대결은 하지만 내로남불식의 내로남불 내로남불의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고소 대마왕 이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부대변인 시절에는 정권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와 네거티브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후보는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와 보도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을 남발했습니다. 내로남불 정당에 딱 맞는 내로남불 후보입니다. 야당 지도부가 내로남불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수령을 추석 전에 알고도 열흘 넘게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재명이 몸통입니다. 이런저런 거짓말로 내로남불하고 남탓하고 시간 끌다가 결국은 정말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태가 간단치 않습니다. 어떤 은폐와 왜곡, 적반하장과 내로남불이 진실을 엎을지 불안합니다. 우리 안의 얄팍한 정치적 계산도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위기입니다. 비상입니다. 그래서 원만한 타협점을 찾을 때까지 제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곳에 민주당은 매번 이렇게 했는데 그걸 방해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됩니까? 이게 내로남불이죠. 상임위 상관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쟁점, 또 정치적 논쟁이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될 대한민국 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이렇게 수없이 이야기했던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보기를 바랬으면 바랍니다.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될 대한민국 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이렇게 수없이 이야기했던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주간 돌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간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발 영상은 물론 뉴스가 있는 저녁 알고리즘 같은 YTN 대표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돌아쩌 구독, 좋아요 기억하세요.